안녕하세요. 유프입니다. 오늘은 CBD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CBDC가 뭐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그렇게 크게 뭐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CBDC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CBDC가 뭔지 ASZ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 CBDC는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요.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뭐 우리는 한국은행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 시중은행 같은 건뭐 기업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뭐 디지털 화폐, 이게 CBDC 약자예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자,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할게 많으니까 바로 할게요. 자, 정의. 지폐나 주화 같은 실물 명목 화폐, 이게 피지컬 피아트 커런시, 피아트라고 하죠. 피아트 커런시, 명목 화폐, 실물 명목 화폐, 피지컬 피아트 커런시를 대체하거나 보안 사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 화폐, 일렉트로닉 피아트 커런시예요. 피아트 커런시. 피아트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명목이란 말이고, 중앙은행 내에 예치된 은행에 지급 준비금 혹은 결제 계좌의 잔액은 전자적 화폐 형태로 운영되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 우리 화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화폐잖아요. 이 종이 화폐가 아니라 종이 화폐를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수치 이걸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거죠. 누가? 중앙은행이. 지금 우리 같은 현금 종이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우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면 그걸 이제 시중은행에 들어가고 이제 시중은행이 사용자한테 이렇게 화폐를 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 디지털 전자화폐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들 같은 국민들한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긴다. 그래서 아주 틀리다. 그래서 전자적 화폐가 활성화되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자기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화폐를 전자화폐로 바꾸는 게 쉽지만 않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이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반발이 세질 거고 시중은행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화폐로 만약 바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전자화폐로 바꾸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현금 없는 사회가 바뀌니까 이제 전자화폐로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CBDC가 생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참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국가로 보면 스웨덴은 1962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지폐, 종이 지폐를 발행했어요.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이 지폐가 사라지는 나라예요. 제가 이제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오타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 이렇게 고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자, 그 다음에 소매점은 합법적으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결제하든 아니면 뭐 카드로 결제하든 다 가능한데 이 나라는 좀 웃기죠. 현금 받는 소매점 비중이 2010년에는 40% 정도 됐는데 갈수록 지금 비중이 적어들어서 2016년도에는 15% 정도, 지금 2020년도니까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2030년까지 완벽하게 현금을 없앤다고 합니다. 종이 지폐를 없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크로나로 불리는 CBDC 발행을 2016년부터 연구한다 합니다. 자, 이 크로나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저는 영어상의 발음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불안하죠? 발음을 잘못 알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잘 몰라서 찾아보는 거죠. 한글로 찾아봐야지 뭐 정확한 영어 발음이 나올 거니까. 크로나? 그냥 이렇게 하면 딱
하니까 이크로나, 이크로나라고 발음하죠. 이크로나. 이걸 찾고 싶었던 거죠. 이크로나. CBDC 발행을 2016년부터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국가들이 명목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데 많은 회사들이 많은 국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걸 바꾸기 힘든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주도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바꾸 막 지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바꾸려고 하는데 많은 나라들은 중국이 발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디지털 화폐로 명목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점이 아니 장점은 상관없어요. 장점은 상관없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적용해보지 않고서는 적용했을 때 중국이 만약 세계 최초로 적용했을 때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여타 다른 국가들은 그 이점을 없앤 후에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게 맞는 거죠. 맞죠? 빨리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더 중요한 거거든요. 화폐니까. 화폐니까. 완전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요. 막 그런 전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근데 지금 최초로 이제 중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자, 덴마크는 어떠냐? 자국의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어요. 국민의 90%가 모바일 페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현금 없는 나라, 현금 없는 국가가 된 거죠. 자, 프랑스는 2015년부터 1000유로 이상의 물품을 현금 결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게 없죠. 스페인도 2500유로 이상의 현금 결제는 불가능해요. 많은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는 직불카드인 핀카드가 현금을 대신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2014년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위원회를 만든 거지.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간 260만 원, 개인간 52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자, 인도는 500루피 이상의 고액권의 유통을 전면 중단시켰어요. 우리나라는 5만 원권이 있죠. 웃긴데, 뭐 우리나라 너무 좋아서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다 지원하는 그런 나라인 거죠. 아, 그게 안전하니까. 아,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자, 모바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 그 현금을 쓰는 것보다 현금을 안 쓰는 게왜 좋으냐면 모바일로 아니면 디지털로 하는 게 좋으냐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죠. 현금은 거래 투명성이 없죠. 근데 이걸 디지털로 만들어 버리면 어디서나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득세 납입이 증가되죠. 이때까지는 뭐 음성적인 시장들이 있었는데 이걸 현금을 없애버리고 디지털로 만들어 버리면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디지털 세계로 우리가 그 현금 암호 그게 바뀐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겠죠?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이런 류의 그 화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지금 새벽에 찍는 거라서 지금 머리가 잘안 돌아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런 화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업비트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새벽에 찍다 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들어와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빨리 안 보이네. 아, 새벽이니까 역시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잘. 젤리 잉크 스토리지 말고, 네요. 그두 잔화가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제가, 전 답답한 걸 견디지 못하니까, 지금 찾고 있어요. 컴퓨터? 뭐더라? 아, 없어졌잖아. 바이낸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국 코인들은 이 세금 탈루한 목적의 코인들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다 없애버렸죠.
아, 지캐시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캐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디지털 세금으로 바뀐다 해서, 거래소 투명성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높아지겠지만, 그런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 100% 다, 음성시장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세수 기반이 확대되는 거예요. 세수 기반이 확대된 게 맞아요. 맞는다 하더라도 그걸 탈세할 방법들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 없는 사회의 이점은 뭐냐면, 현금 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 현금 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는 지하 경제 규모가 평균 12% 수준이에요. 근데 현금 결제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는 지하 경제 규모가 평균 30% 이상.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세수가 걷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를 지금 국가들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만 세수 기반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금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 없는 사회로 국가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건 정해져 있는 수순인 거죠. 국가들이 거래 투명성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해서. 자, 현금과 관련된 절대 탈세, 뇌물, 격려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왜냐, 모든 게다 디지털로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돈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금을 통해서 누구를 주면 추적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줬다는 걸. 그렇지만 그게 디지털로 바꾸는 순간 컴퓨터로 해서 어떤 컴퓨터로 추적할 수 있는 순간 그걸 숨기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자, 보면 비현금성 결제 금액 추이를 보시면 중국이 월등하죠. 인도, 러시아, 사우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보시겠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디지털 CBDC를 발행하려고 있는 나라의 선두주자들 보면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3국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이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 이 나라가 현금을 쓰지 않고 디지털을 통해서, 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는 수준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걸 지켜보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현금 없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 때, CBDC를 만들 때, 장점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단점이 정확하게 어떤 단점이 있고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떤 국가적 혼란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중국이 발행을 한번 지켜보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걸 판단되면 많은 국가들이 뒤따라가겠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현금 없는 사회는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멕시코 이런 주요 나라들 보시면 그렇죠. 미국은 특히나 미국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 그래서 선두주자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CBDC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거예요.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특히 중국, 인도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특징이 국가가 넓고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인구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이걸 주도하겠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CBDC도 따라가겠죠. 그게 거래 투명성과 세수 기반이 확대되기 때문에 나 따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중국 인도들이 이끌어간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새벽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 활동이 지금 잘안 돌아가요. 그래서 버벅버벅거리고 막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논의가 했고 그 논의에 대한 시발점, 왜 현금 없는 사회가 필요하고 CBDC를 발행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국가들이 많이 논의를 했고, 그 시발점이 이거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분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됐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유럽중앙은행, 일본중앙은행, 아, 이것도 오타가 있죠. 중앙은행.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싶었어요. 마이너스 금리, 현금을, 기준 금리를 인하해서 현금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경기 부양을 했는데 너무 현금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인하시켜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서 시중에 풀렸던 그 현금을 빨아들이고 싶었는데 정책 효과가 미비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약발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대안으로 제시가 됐다는 거죠. 약발이 안 먹히니까 CBDC를 발행하면 약발이 먹힐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것들 CBDC를 그 디지털 화폐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약발이 안 먹혀서. 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이게 약발이 안 먹힌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 불구하고 생각처럼 그게 약발이 안 먹혔다. 자, 그래서 디지털 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계좌에 돈을 두면 손해이기 때문에 투자나 소비가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이너스니까 투자나 소비에 나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를 안한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해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사람들이 투자나 소비에 나설 거라고, 디지털, 그러니까 CBDC의 경우에는 약발이 먹힐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계좌에 적용하는 금리 조도를 통해, 자, 중앙은행이 바로 CBDC의 특징이 뭐냐? 중앙은행이 바로 누구? 개인들, 국민들의 어떤 그 돈에 대해서 컨트롤을 바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리 조절을 통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가게에 직접 통화 정책을 펼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일반인들도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시중은행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뭐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자, 현금을 인출해 쌓아놓는 걸 온초봉쇄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 현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이너스를 해도 이게 은행에 맡기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면 내가 은행에 내 돈을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이, 나는 돈에 맡겨놓는 순간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그 보관료를 내야 돼요. 그렇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맡겨놓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보관료를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약발이 맥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디지털 현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현금은 디지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냥 마이너스 금리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CBDC가 자기 금액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현금일 때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관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디지털 화폐인 경우에는 보관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그것이 투자나 소비에 내 바로 쓸수 있다는 정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 있죠?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가 보이면서 각국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위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점차 사그라들었다는 거죠. 예.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현재 시스템에 적합한지를 두고 중앙은행을 고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어디에요? 우리, 또 이렇게 아침이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 제가 직장인이니까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간을 찾아내서 찍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 찍었는데, 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막 찍기로 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리브라를, 자기의 막강한 금융 인프라를 통해서 그 계획적으로 암호화폐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금 각국 은행들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해소하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좋으니까 이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뭐 리브라 같은 애들이 막 찍겠다고 하니까 이걸 자기들한테 도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이
리브라나 같은 이런 개인 회사들의 우리의 지위를 뺏기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유리하다는 거, 그다음에 화폐 유동성을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바로 할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손수로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아마 CBDC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CBDC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관리 비용. 화폐를 찍으면 신어리지 이런 게 있잖아요. 화폐의 주조 차익. 화폐를 찍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비용 측면에서, 디지털 화폐가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죠. 현금이나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현금을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보시면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폐기한 손상화폐, 이 화폐는 6억 2,700만 장이에요. 에베레스트산의 7배, 롯데월드타워의 13배예요. 매년. 그래서 손상화폐 폐기 규모 추이가 보면, 자, 12년, 13년, 18년도 보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찍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손상화폐를 또 폐기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이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할때 화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디지털 화폐는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바로 기업이나 국민들을 바로바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들. 그다음에 개인 회사들이 중앙은행에 도전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 이러면서 이제 그 CBDC에 대한 반응을 중앙은행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CBDC 도입 검토 이후, CBDC 도입이 가져올 장단점이 불확실했는데,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두 가지 때문에, 지금, 먼저 어떤 나라가 자기가 선도적으로 암호화폐를, 뭐야, 디지털 화폐를, CBDC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CBDC 도입이 가져올 장단점이 불확실하고,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점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중국이 먼저 하겠다고 했으니 아마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 발행했을 때그 효과를 보면서 그 효과가 단점보다 장점이 원활하게 크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마 많은 나라들이 급격하게 CBDC를 발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국이 CBDC를 발행하려는 이유는, 다른 또 이유는 미국 달러를 대체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란은행 BOE 총재가 이런 말을 했죠. 각국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CBDC들을 하나의 바스켓으로 묶어서 관리하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기축통화를 만들 수도 있다. 아시겠죠? 미국 달러를 대체할 목적으로 지금 CBDC를 발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반대하겠죠. 예. 금융위기 이후 비상시에 대비한 신흥국들의 달러와 과잉 저축이 꾸준히 성장을 저해하는 원흉이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생기면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보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IMF처럼 우리나라가 옛날에 달러가 없어서 IMF를 맞았잖아.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금융위기가 생기면 달러를 무조건 사들였어요. 매입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단점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투자자들이 달러에 몰리게 되는 거죠. 금융위기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계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투자자들이 달러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흥국 자본 유출 및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미국은 좋지만 달러를 삼으로써 그걸 산 나라들은 이런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환율 방어에 나서고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달러 때문에. 달러는 더 강해지고 미국 수출이나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와 같은 보호무역자들이 득세하고 환율 전쟁으로 전이 된다는 거죠. 이런 너무 미국 달러 때문에 너무나 이런 단점들이 많으니까 CBDC를 발행해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리브라. 아까도 말했죠. 리브라 코인 발행. 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 중앙은행들이 이거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텔레그램, 콤마가 빠졌네. 페이스북, 텔레그램, JP 모건 등 방대한 유저와 인프라를 갖춘 민간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상용한다면 국가가 가지는 화폐 발행에 독점적 지위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CBDC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 시기를 지금 조율지라고 있다는 거죠. 중국 인민은행 저우 샤오찬 전 총재가 이런 말을 했죠. 리브라 코인은 종전적인 국가 간 거래와 결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화폐로서 중국 정부가 이에 맞서 위안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는 거죠.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라는 CBDC 발행에 속도를 붙이는 이유가 이것도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미국 달러와 리브로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지만 현금 시스템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다는 거. 이제는 이런 점들. 자, 기구 BIS는 국제결제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IF도 리가르드 총재가 직접 CBDC 발행의 타당성을 주장했고, 한국은행도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를 구성한 상태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CBDC를 빠르게 발행할 수 있는 토대들을 다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그걸 선도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선도적으로 해서 그 단점, 어떤 단점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떤 나라가 그걸 선도적으로 하겠어요? 중국 같은 나라들이. 그리고 현금 비중이 없는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많은 국가들은 그걸 보고 아싸, 도입을 해도 문제가 없구나라고 판단됐을 때 아주 빠르게 바로 자기 국가 간의 CBDC를 발행하겠죠. 자, 암호화폐의 그 화폐의 특징이 있죠. 특징. 자,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죠. 우리가 쓰는 암호화폐 민간, 비트코인들 민간, 그다음에 CBDC 뭐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죠. 차있죠? 자, 발행 규모. 자, 일반 화폐는 종이도는 중앙은행 재량으로 마음껏 찍을 수 있어요. 암호화폐는 사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대로, 중앙은행 마음대로 못 찍어요. 근데 CBC는 뭐예요? 이건 디지털 화폐이고 암호화폐이지만, 디지털 화폐이지만 형태는 암호화폐를 취하겠지만 중앙은행 재량에 따라서 할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이게 암호화폐 틀린 점이죠. 자, 화폐 단위. 법정 화폐 단위고 독자 단위고 법정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일반 화폐하고 CBDC는 거의 똑같아요. 단지 틀린 건 뭐냐? 종이 돈이냐 아니면 디지털 돈이냐. 이게 틀릴 뿐이고. 자, 교환 가치는 액면 고정. 그 국가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이건 수급에 의한 결정. 비트코인은 뭐 100만 원씩, 200만,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자, 재판 기술은 인쇄술. 종이를 찍어야 되니까.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고, CBDC는 블록체인 플러스 알파가 도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원래 블록체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될 수 있고. 그래서 CBDC가 암호화폐하고 틀린 점,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CBDC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죠. 장점, 신용 리스크를 경영하죠. CBDC의 송금과 거래에서 중앙은행을 이용함으로 결제은행이 다름에 따른 신용 리스크가 없다. 결제은행은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 이때까지 시중은행에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중앙은행에서 한 군데서 일원화함으로써 신용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뭐 회사, 뭐 은행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니? 5천만 원만 뭐 살릴 수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 효율성 제고, 속도가 빠르고 처리 비용 감소 효과, 비용 절감, 화폐 유통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동의 돈을 찍는다든가 돈을 없앤다든가 이런 비용이 없어지는 거고, 지하 경제 양성화가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현금 유통 추적이 가능해져서 지하 경제의 양성화 효과가 나타남. 세수 효과 개선도 기대. 세수 효과 기대가 아주 큰 거죠. 예. 지금 국가가 돈을 국민들한테 걷어야 되는데 음성으로 돼 있는 부분은 돈을 걷지 못하니까 많은 손해가 있는 거죠.
자, 통화정책.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 수단 확보를 하는 거죠.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이 있을 때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했을 때 현금을 숨겨버리면 되니까 약발이 안 막혔는데, 디지털로 바뀌면 사람들이 자기 현금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작아지겠죠. 있겠지만, 예. 사회금융중개기능 위축.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업무 중복에 따른 중개기능 위축. 중앙은행이 바로 정책을 펼수 있으니까 시중은행 얘들하고 업무 중복 이런 것들, 업무 중복이란 말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중복이 이루어지면 돈이 두 배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고, 시중은행 수익성 약화. 이건 시중은행이 만약 이렇게 CBDC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엄청 약화되는 거죠. 이게 장점이지. 이 장점으로 보는 거죠. 시중은행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많은 이익을 뺏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항상 보면 경제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계속 챙기고 있었죠, 우리들한테. 그래서 시중은행 위축이 되고 예금 감소,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예금 감소의 악순환. 뭐 이런 거. 이게 단점 아니야, 이런 거. 이건 단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단점. 단점이겠죠?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점이 장점이죠. 네. 자, 단점은 CBDC로 자금 이동 우려. CBDC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은행 예금에서 CBDC로 자금 유출 우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망하는 거예요, CBDC가 발행되면. 이것 때문에 발행되는 것도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시중은행들을 망하게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겠죠. 예, 금융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 CBDC 발행으로 중앙은행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지는데, 이에 따라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우려.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그걸 이제 시중은행한테 보내면 시중은행들이 국민들을 통해서 뭐 어떤 뭐 돈을 빌려주고 뭐 예금도 하고 이런 것들 있는데, 이제 이런 시중은행들이 약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중앙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예. 효율성이 생기겠느냐, 이거. 그래서 사회금융 중개기능 유축 뭐 이런 거 아까 했고, 이거 했고, 신용 경로 약화. 신용은행 예금 감소, 은행의 대차대조 추수성을 통해 신용 공급 제약. 뭐 신용 공급이라는 게 우리가 대출이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원활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CBDC를 발행하기 전에 시중은행과 어떻게든지 시중은행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겠죠. 예, 그런 것들 나오겠죠. 자, 이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CBDC를 발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든 게다 일사천리로 다 시중은행들과 협의가 돼야지만 CBDC가 발행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중국이 치고 나갈 거니까 중국을 보면서 어떻게든 뭐 하겠죠. 예. CBDC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늦게 찍는 나라는 그만큼 늦어 자기들한테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물결이 한번 물꼬가 트이면 그 물꼬에 모두들 편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중요한 거죠. 자, 분산원장 플러스 금융 시스템. 통제 가능한 편리성,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디지털로 바뀌면 통제 가능. 누가?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달러 패싱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중앙은행이 검증된 분산원장 기능과 처음에 CBDC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CBDC 디지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이제 암호화폐가 아니었던 건데, 이제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을 보는 거죠. 아, 디지털로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암호화폐를 보니까 안정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다. 그럼 우리도 암호화폐 기술은 암호화폐 형태로 CBDC를 발행하자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체결한 거죠. 암호화폐가 유용했다는 것은 뭐 분산원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분산원장. 그리고 이 분산원장은 어떤 해커들을 암호화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이 그걸 풀어가지고 암호화폐를 풀어서 이제 그 돈을 절취할 수 있는 그걸 온천으로 막은 아주 기술적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건 입증이 됐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입증이 됐고, 그리고 그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그 암호 비트코인을 깰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BDC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로 바꾸자라고 이제 하는 거지. 애초부터 이제 디지털 화폐를 암호화폐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가 너무 기술력이 좋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화폐를 CBDC를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결합해 화폐 유통량을 조절하려고 한다. 디지털 위안화의 경우 시중 은행들이 인민은행에 디지털 위안화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1위안에 토큰 한 개씩을 구매해 은행에서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든 시중 은행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바로 국민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시중은행들을 끼워서 이제 CBDC를 판매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CBDC는 중앙은행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다. 원래 있는데 아마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예. 디지털 화폐 발행과 유통, CBDC 발행은 민간 암호화폐의 도전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CBDC 발행이 늦어지면 민간 암호화폐 리브라한테 자기들의 기축 통화의 화폐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리브라가 그렇기 때문에 CBDC가 발행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고 이게 기존 사실이 된 거죠. 예. 늦으면 어떻게 된다? 뺏긴다 시장을. 예. 모든 금융 거래까지 추적 가능하다. 아주 유력 하는 거죠. 자, 합성 패권 통화 SHC 각국 중앙은행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을 만들어 각 통화별 CBDC를 연결한다. 아까 말했죠,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그래가지고 뭐다 패싱시키려고 하나 몫이 달러와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예, 한국 기업이 중국의 물건을 팔기로 하고 탈중화한 에스크로 계좌에서 CBDC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스마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기업이 물건을 배송하면 중국 업체가 입금한 위안화로 구입한 CBDC는 자동으로 전송되고 누구? 이를 받은 한국 기업은 CBDC로 받겠죠. 중국 CBDC로 받은 이걸 원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들은 어떻게 천 원에 얼마의 위안화가 얼마 된다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겠죠. 이건 바뀌지 않겠죠. 그럼 달러가 필요 없게 되는 거고, 수출입 대금 결제의 위험이 사라지고 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환 헤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금융 안전, 소비 선호 높일 보안 필요. 국가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 결제 방식이 다양한데 익명성이나 수수료, 이자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다른 만큼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등을 대체하는 무현금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등을 대체하는 무현금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 결제 방식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익명성이나 수수료, 이자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다른 만큼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등으로 사람들이 페이를 통해서 현금 필요 없이 이것 등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CBDC로 결제하도록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아시겠죠? 먼저 어떻게 한다? 현금이나 이런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뭘로 다 바꾼다? 페이로. 페이로. 핸드폰은 다 누구나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페이를 통해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중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CBDC를 발행해서 모든 것을 디지털로 다 처리한다. 이런 것. 신용 공급 축소 문제. CBDC가 신용은행들의 요구 불예금을 대체함으로써 은행들이 민간에 대출하는 신용 공급이 축소되는 등 금융 안전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을 함으로써 신용 공급은 물론 투자와 소비 등 총수요를 조절하는 신용 경로가 막힐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중은행이 시중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신용공급은 물론 투자와 소비 등 총수요를 조절하는 신용경로가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투자하다 보면 유도리가 없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혈맥이 막힐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사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CBDC가 발행됐을 때 이런 문제들을 유도리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 있겠죠. 제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죠. 자, 주요 중앙은행 CBDC 입장이 준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꽤 되겠죠. 자, 스웨덴 현금 이용 비중 하락으로 인해 이크로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이죠.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겠죠. 자, 영국 CBDC를 주요 영국 가치로 선정해서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미정이다. 왜냐하면 얘들이 CBDC를 발행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 그렇지만 자기들이 먼저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모든 영국 그리고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낼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시점이 되면 바로 발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미국은 CBDC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그림 아시죠? 현금 사용 비중이 미국은 꽤 높아요. 그래서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CBDC를 발행하면 미국 달러가 패싱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라 하더라도 CBDC가 대세가 되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기축을 유지할 수 있는 CBDC가 발행되더라도 자기의 기축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도모할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 미국은 근데 연방준비제도 FED가 페더럴 저 시스템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패드코인을 발행했어요. 네. 아시겠죠? 미국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자, 캐나다 분산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토큰인 캐드코인 발행 및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CBDC의 모든 것, 발행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것들, 그것들을 다 준비한다는 거죠. 발행할 때 바로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1번, CBDC 발행 계획은 없다고 언급. 뭐 1번은 미국의 끝나버리니까 미국하고 거의 같게 나가겠죠. 일본과 미국은 일심동체. 네덜란드 DNB 코인 개발 및 테스트 진행. 현재 발행 및 도입 계획은 없음. 당연하죠. 덴마크 이크론 발행 검토. CBDC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행 계획은 미정.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CBDC는 발행될 수밖에 없다. 근데 발행 시기들만 다 사람 국가들이 다 눈치 보고 있다. 싱가포르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빈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 중국 은행간 결제 CBDC 활용 시급.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개발 중이라고 언급. 러시아 대통령의 암호 루블 발행 계획 공식 발표 및 법정 지급 수단 등록을 위해 민법 개정안 의회 계류 중이에요. 이 러시아, 중국, 인도. 아시겠죠? 이 세 개는 현금 비중이 없어요. 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선도적으로 아마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하겠죠. 자, 베네수엘라. 암호 자산 페트로를 발행. 그러나 유가 변동도출 및 강제 통용력 부재. 에콰도르 및 달러로 디네로 일렉트론 뭐 발행, 채권 발행 및 이용 중단. 그러니까 브라질 하이퍼레저 및 코다를 활용한 CBDC 개념 검증 및 진행 중. 우루과이 국영 유동통신사 고객 만 명을 대상으로 이 페소 테스트하고,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과 연동되는 에스트 코인 발행 계획 발표. 티니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 이 디너의 분산원장 기술 적용 계획. 제가 봤을 때는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디지털 화폐의 유형. 이게 아주 유명한 거죠. 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자, 얘가 겹치는 부분. 이게 CBDC예요. 자, 그래서 CBDC는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네 개로 나눌 수 있다. 자, 지빌 준비금 형태. 그 다음에 에콰도르 형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지불준비금, 에콰도르, 그 다음에 미국은 패드코인, 자, 캐드코인, 이크로나, 스웨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 이 4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 형태가 4가지가 될수 있다는 거고, 이것들은 실제로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그 CBDC 코인들이죠. 자, 이 2개는 뭐예요? 범용성. 개인들도, 그러니까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2개는 뭐예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못 사용해요. 누구만? 중앙은행에서만. 이런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디지털 화폐의 유형은 책에 세 개가 있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고, 비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가 있고, 비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세 개. 비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비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비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가 있고, 준암호화폐가 있어요. 암호화폐는 누구나 발행 가능한 거죠. 누구나 발행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발행 가능한 거예요. 직거래 가능한 비법정 화폐, 비트코인 이런 데에 속하는 거겠죠. 비트코인들. 비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 뭐 에콰도르, 그다음에 이크로나, 패드코인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다음에 준암호화폐는 법정 화폐의 가치에 의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한정된 주체만 발행 및 거래 가능한, 얘는 한정된. 좀 어렵죠. 지금부터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할 CBDC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 이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설명이니까 끝까지 하죠. 아, 그냥 다음에 할까? 아씨, 2부에서 하죠. 1부는 이걸로 끝내고 2부에서 하도록 하죠. 너무 많으니까 제가 힘드네요.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